Pick a song that never ends. Dance with me, 나랑 춤출래. Close your eyes, just move your body. 6로 촬영된 영상을 영상 샘플을 먼저 보고 오셨을 텐데요. 주로 핸드헬드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모니터가 있었던 게 아니라 GH6의 그 작은 화면으로만 보다 보니 또 수동 렌즈를 사용하다 보니 약간의 좀 핀이 나갔다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핀은 나갔더라도 GH6가 담아낼 수 있는 멋진 장면은 충분히 보셨을 것 같습니다. 모델은 제가 최근에 이제 알게 돼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작업을 같이 고려 중인 아주 재능이 뛰어난 에들린이라는 친구와 작업을 하게 된 건데요. 이후에도 여러 가지 촬영들 또 진행할 계획이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인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게 즐거웠습니다. 되게 재미있었고요. 그 파나소닉 카메라들 하면 그렇잖아요. 영상러들,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골수 팬들이 있습니다. 이 파나소닉 카메라 하면 그 특유의 매력이 있어요. 그와 동시에 목마름도 같이 존재하고 있죠. 굉장히 장점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또 단점도 물론 있거든요. 이 정도만 말해도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충분히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은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천천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먼저 이 GH6가 아마 작년에 좀 미리 출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지 출시가 많이 미뤄져서 뭐 국내에는 올해 봄에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느꼈던 거는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첫인상이 느껴지겠죠. 이 바디에 대한 그 느낌, 뭐 디자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일단 GH6는 기존과는 좀 다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나소닉의 S시리즈와 조금 더 디자인 느낌이 비슷해진 것 같아요. 아마도 각진 디자인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기존의 GH5까지는 약간 그 직선과 곡선이 좀 있는데 살짝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멋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 GH6로 오면서 조금 더 각지고 단단해 보이는 느낌은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GH5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상단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죠. 뭐 화이트 밸런스라거나 뭐 ISO라거나 뭐 노출 버튼 그리고 뭐 컨트롤 다이얼도 두 개가 있고 그런 버튼에 충분한 그런 인터페이스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독 눈에 들어왔던 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GH6에는 발열을 꽤나 신경 쓴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팬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두께가 두꺼워지고 무게도 무거워지면서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오른쪽에 메뉴 버튼 바로 옆에 열을 식히기 위한 바람이 들어가는 에어 인테이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가 스위블이면서 틸팅도 되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미 루믹스의 S1H였나요? 풀프레임 그 미러리스 카메라에 들어있는 그거와 동일한 방식인데 틸팅을 하려면 뭐 스위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GH6에서는 뭐 스위치 없이 원하면 바로 틸팅을 또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스위블도 꽤 만족스러운 부분인데 거기에 틸팅까지 된다는 건 촬영 시 굉장히 큰 이점이 되겠죠.
펜과 방열판도 생기고 이 디스플레이 방식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마이크로 포스터드 치고는 좀 크기가 크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너무 작아서 그립감이 좋지 않은 것보다는 저는 이쪽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립감이 좋았고요. 밸런스도 좋았어요. 그리고 카메라의 좌측을 보면 풀사이즈 HDMI가 들어가고요. 영상 카메라라면 당연히 풀사이즈 HDMI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USB-C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는 외장 SSD를 이용해서 영상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메모리 듀얼 슬롯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CF 익스프레스, 그 다음 또 하나는 SD 카드입니다. CF 익스프레스의 경우는 B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2TB 짜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제가 직구로 구매했는데 뭐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100만원 초반에 일단 구매를 했거든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뭐 익스프레스 B타입이 하나 있으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가지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후에 SSD라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GH6가 제공해주는 영상 옵션이 정말 풍부하거든요. 뭐 프로레스도 있고 MOV도 있고 MP4도 있는데 고화질 촬영을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프로레스를 촬영한다고 하면 CF 익스프레스 타입의 메모리를 사용하거나 또는 뭐 SSD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그래도 꼭 CF 익스프레스 B 타입이 아니더라도 SSD와 같은 다른 옵션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긴 할 건데요. 이 듀얼 슬롯을 이용해서 뭐 1번 슬롯에는 뭐 원본 파일, 뭐 2번 슬롯에는 뭐 프록시 파일을 저장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1번과 2번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일단은 뭐 영상 뭐 해상도 옵션이라거나 이와 같은 촬영 옵션은 정말 파나소닉이 쉽게 말씀드리면 혜자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전면에도 촬영 버튼이 있고요. 일단은 뭐 파나소닉 루믹스 카메라를 늘 만지면서 느끼는 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면 영상이 9에서 한 9.5고요. 나머지 정말 조금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물론 사진 기능도 뭐 충분히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2500만 화소로 화소도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저처럼 영상을 위주로 찍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포인트들, 그러니까 경쟁사들에는 없는, 이게 미러리스인데 거의 시네캠에 근접하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또 그에 준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것들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간단하게 또 짚고 넘어갈 게 텔리라이트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후면에 하나,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그 테두리에 또 붉게 표현해 주는 것, 그리고 또 전면에도 있는데 그 라이트를 또 선택하고 뭐 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뭐 촬영하다 보면은 이게 막 정신없이 촬영에 집중하다 보면은 촬영하고 있지 않을 때 촬영할 때가 있고요. 정작 촬영할 때는 녹화를 안 하고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GH6 같은 경우는 내가 촬영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끄고 켤 수도 있어서 뭐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이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외관에서 느껴지는 이 GH6, 그렇습니다. 이 GH 시리즈의 정말 완성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외관도 저는 개인적으로 S 시리즈를 좀 더 좋아했어요. 각진 그런 뭔가 단단한 느낌. 그게 GH6에도 녹아 들어갔다라는 게 되게 좋았고, 그런 뭔가 그 GH 시리즈의 정점을 찍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서 더 좋은 것들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상 촬영 옵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GH 시리즈 또 파나소닉 카메라들을 한번 딱 처음에 만져보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어떤 촬영 옵션들이 들어있는가, 뭐 비디오 포맷이라거나 해상도 선택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쓰게 되는 해상도를 또 따로 골라놓고 이제 그 퀵 메뉴에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요. 먼저 한번 쭉 훑어봤어요. 되게 좋았습니다. 뭐 어떤 게 좋았냐면 일단 이번에 GH6는 2500만 화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질은 오히려 GH5 마크2보다 좋아졌다고 해요. 뭐 저조도도 개선이 됐고 뭐 해상력은 당연히 좋아졌겠죠. 그래서 거의 6K에 달하는 해상도를 촬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4:3 포맷을 그대로 활용해서 거의 2500만 화소에 가까운 동영상 화질로도 촬영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먼저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애플 프로레스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레스 로우는 아니에요. MOV 같은 경우도 거의 뭐 800Mbps 정도까지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레이트가 높다는 건 그만큼 압축률도 적고 원본 소스에 가까운 걸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같은 4K여도 뭐 200Mbps짜리, 100Mbps짜리 이런 거보다 뭐 400Mbps, 600, 800 이렇게 올라가면 화질이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후반 작업에서도 유리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그냥 영상 옵션을 쭉 보고 있는데도 그 자체로도 되게 즐겁더라고요. 와, 진짜 이걸 다 찍을 수 있구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촬영 옵션을 줄 수가 있구나. 고속 촬영 같은 경우는 FHD 240프레임 뭐 이 정도도 촬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와 같은 촬영 옵션들로 영상들을 찍었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접 써보는 분들도 비슷하게 느낄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 경우는 동시에 풀프레임 카메라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이크로 포서드 하면은 일단 센서 사이즈가 작단 말이에요. 풀프레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편인데, 새로운 센서 덕분인지 또 고해상도 덕분인지 촬영한 결과물을 가지고 뭐 후반 작업도 해봤고요. 작업을 하면서 뭐 확대해서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화질이 좋았습니다.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또 파나소닉 하면은 화질이잖아요. 물론 그 화질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발색이 좋았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샘플은 5.7K 48프레임으로 촬영이 된 영상이고요. 조금 속도를 늦췄네요. 자, 그리고 4K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6K 가까운 영상도 물론 촬영이 되지만 4K 촬영이 되는데, 4K의 경우는 오버샘플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최종 결과물 4K보다 더 많은, 더 높은 해상도로 촬영이 돼서 그걸 4K로 줄여서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오버샘플링 방식이 카메라의 부하도 좀 많이 걸리고, 하지만 결과물이 이제 가장 베스트인 것 같거든요. 뭐 라인 스키핑 방식도 있고 뭐 픽셀 비닝 이런 방식도 있고 오버샘플 이런 방식이 있는데, 결과물에 있어서는 오버샘플 방식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건 뭐냐면 이 GH6의 오버샘플이 12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0%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그냥 4K를 촬영해봤고요. 4K 60프레임, 뭐 24프레임 촬영해봤고 120도 촬영을 해봤는데 실제로 딱 땡겨서 확대해서 보면 화질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저조도로 가면 프레임수가 높아질수록 더 빠른 셔터를 써야 되고 또 ISO를 올려야 되는 그런 뭐 상황이 오겠지만, 어쨌거나 뭐 주광에서의 화질만 봤을 때는 뭐 4K 60프레임으로 찍나 120으로 찍나 거의 화질 차이가 없더라고요. 뭐 물론 비트레이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4K 120까지 오버샘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의 뭐 미러리스 카메라들 그런 것들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4K 60까지는 뭐 화질이 유지가 되다가 120에서는 화질이 좀 저하된다거나, 물론 그 저하되는 차이는 메이커 브랜드마다, 메이커니까 무슨 신발 같긴 한데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GH6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선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K 120마저 굉장히 화질이 우수한데, 요거는 직접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주광에서, 주광 기준으로는 뭐 타사 뭐 풀프레임 카메라 그것과 거의 준하는 화질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60프레임이든 120프레임이든 오버샘플된 영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상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물론 해상력은 그렇지만 또 센서가 작다 보니까 다이나믹 레인지는 분명 경쟁사들, 뭐 경쟁 기종 풀프레임이나 이런 카메라에 비해서는 분명히 부족함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 촬영에서도 화질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건 분명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고요. 그래서 고속 촬영 샘플을 조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뭐 4K 120에서도 소리 다 들어가고요. 사운드 녹음 되고요. 화질 저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HD 같은 경우는 240프레임으로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풀 HD 화질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통 이제 FHD 하면 화질이 많이 갑작스럽게 확 저하되는 게 느껴지는데, 제 생각에는 이 GH6의 FHD는 충분히 쓸만한 수준이다. 풀 HD라고 해서 화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비트레이트도 굉장히 높고요.
240프레임까지 상당히 쓸만했습니다. 10분의 1 정도까지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저도 자주 활용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화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루믹스 GH 시리즈에서는 저조도에서 가장 강점을 보이는 5S와 ISO 비교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조도에서는 여전히 GH5S가 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H6가 화소가 더 올라갔거든요. 2500만 화소로. 근데 제가 직접 테스트는 못 해봤는데 해외 영상들을 보니까 GH5 마크2보다 괜찮더라고요. 해상도가 올라갔음에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풀프레임 카메라나 이런 거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저조도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한번 영상을 볼 건데요. 일단은 GH5S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듀얼 ISO라서 ISO 5000에서 노이즈가 확 줄어드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풀 해상도로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노트북으로 본다면 한 3200 정도 가면은 확실히 이제 GH5S가 화면이 여전히 깨끗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0, ISO 5000으로 가면 이 5S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오히려 이제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장점으로 보이는데 또 GH6 같은 경우도 그래도 조금 더 장점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나믹 레인지가 그래도 5S보다는 조금 더 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보면 그런 담벼락에 어떤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조금 더 덜 클리핑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ISO 6400 보고 계시고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납니다만 그래도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 크기를 생각하면 꽤 쓸만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3200까지는 크게 스트레스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노이즈에 대한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GH5S는 참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저조도에서는 그 센서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GH6에 되게 재미있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다이나믹 부스트라는 건데요. 다이나믹 레인지를 최대한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아쉬운 거는 이제 ISO 2000부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 쓰려면 ISO 2000을 놓고 한번 찍어봤는데 ND 필터 필수, 그리고 ND 필터 뭐 ND 2에서 5짜리 뭐 이런 거 있고 5에서 6에서 9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에서 5짜리를 쓰면 개각도 180도를 쓸 수가 없어요. 한 6에서 9 좀 농도 짙은 거 이런 걸 쓰셔야 개각도 180도 뭐 이런 걸 지켜서 그런 것들을 좀 확보해서 프레임수 곱하기 2로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한 거는 개조에 분명한 이득이 됩니다. 뭐 풀프레임급은 아닌데 한 마이크로 포서드가 있고 이제 풀프레임 카메라가 있으면 한 중간 정도의 개조는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ISO 테스트하면서 같이 볼 건데요. 일단은 ISO 2000일 때 꽤 괜찮은 화질을 보여주긴 합니다. 물론 이제 200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안부 쪽에서 좀 더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5S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이제 ISO 2000인데 그쵸? 확실히 GH5S가 저조도에서는 좀 장점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5000일 때도 한번 확대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GH5S가 5000일 때 저조도에서 꽤 장점을 보여주는데요. 6400에서 좀 이게 하이라이트 클리핑 되는 걸 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왼쪽 아래 그 화면 중앙 쪽에 그 돌담 벽이 보이시죠? 여기를 보면 GH6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리핑이 확실히 덜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밝은 부분도 다 디테일이 살아있죠. 그런 반면에 GH5S의 6400은 좀 클리핑 된 부분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봤을 때 GH6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포서드 뭐 GH5 시리즈가 좀 그래도 굉장히 센서에 비해서는 상당한 화질을 보여주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개조에 있어서는 목마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광에서 충분히 농도 짙은 ND 필터를 챙겨간다면 상당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다이나믹 부스트를 활용해서 야간에서 좀 몇 가지 장면을 찍어봤는데 야간에도 상당히 발색이 좋고 꽤나 멋진 장면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GH6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하지만 항상 좀 마음에 걸리는 건 뭐 센서 크기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어쨌거나 GH6의 가장 최신 기종이기도 하지만 정점을 찍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최고는 정말 화질이 아 괜찮다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H6, GH 시리즈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건 AF인데요. AF 방식이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위상차 방식이라거나 뭐 듀얼 픽셀 AF라거나 이런 방식이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뭐 화질이냐, 뭐 AF냐 이런 선택권인데, 그 AF 방식을 고수하면서 이 GH6는 굉장히 또 우수한 화질을 갖고 있게 됐는데, 어쨌거나 그 방식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해상도 영상을 또 처리하기 위해서 이 처리 방식 자체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GH 시리즈에서 AF를 개선하는 건 이 처리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 이 부분이 좀 수반돼야 되는데요. 실제로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좋아졌는가? 확실히 반응이 빨라졌고 AF가 더 좋아진 건 분명합니다. 특히 주광에서는 저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어쨌거나 어두운 데서는 불편합니다. 그 부분들은 확실히 있고요. 일단 간단하게 5S와 또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처리 속도에서 오는 그 AF의 그 정확도와 민첩함은 분명히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그 야간에서는 좀 뭔가 얘가 AF가 있는 건가? 얘가 왜 작동을 잘 안 하지? 이럴 때도 있었어요. 이거는 여전히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쉬운 건 분명하고요. 아쉬운 건 아쉽다고 또 얘기를 해야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식이 달라지진 않았다. 하지만 두뇌가 좋아졌기 때문에, GH6의 두뇌가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똑똑하고 반응이 빨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있을 것이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나소닉 카메라들을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이 GH 시리즈도 그렇고 S 시리즈도 그렇고 손떨림 보정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좋아요. 다 써보신 분들은 그걸 체감할 건데, 뭐 예를 들어 뭐 C사, 뭐 S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이렇게 P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부족한 게 있으면 그래도 뭔가 또 장점이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떨림 보정 성능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오른쪽 구석을 보면은 이제 IS 인디케이터가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핸드헬드로 촬영하고 있는데 1260 렌즈여서 아마 이게 120mm일 거예요, 환산하면. 그러니까 망원단에서 이제 촬영하고 있는 건데, 지금 방금 IS를 켰거든요. 핸드헬드로 촬영하다가 IS를 키면 손떨림이 확 잡히는 걸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핸드헬드 상태에서 한번 걸어봤어요. 이게 아마 한 30mm 정도 제가 해놓고 촬영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엄청 떨리죠. 당연히 핸드헬드. 근데 되게 조심스럽게 걸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일부러. 그러다 딱 키면 바로 손떨방이 잡히는 게 보입니다. 이거는 렌즈 손떨방과 바디 손떨방이 같이 잡히고 있는 건데, 끄면은 굉장히 대비가 되죠. 얼마나 그 끄고 켜고의 차이가 큰지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핸드헬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떨방이 이제 전자식을 또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 GH6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해상도 동영상도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크롭을 감안해서 전자식을 한 번씩 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핸드헬드로 전자 한번 촬영해보고 있는데, 크롭 되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셨죠? 듀얼 IS에 전자식까지 들어가면 약간 크롭이 되는데, 좀 과장 더 보태면, 좀 신경을 많이 쓰면 삼각대까지, 거의 삼각대 근접하게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20mm를 망원으로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 GH6의 손떨림 보정 성능 굉장히 좋았고요. 핸드헬드 촬영의 맛을 좀 살려주는
핸드헬드가 크게 두렵지 않은 뭐 그런 카메라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2500만 화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1억 화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모드가 생겼어요. 시모스 센서를 약간씩 이동을 해서 그걸 결합을 해서 1억 화소 사진을 만들어내는 기능인데요. 이 1억 화소 촬영을 또 잘 활용하려면 저는 이런 게 좀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핸드헬드로도 잘 촬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움직이는 피사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잘 분석을 해서 움직이는 것도 잘 찍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외 샘플들도 좀 찾아봤더니 뭐 예를 들어 움직이는 그 어떤 피사체는 조금 뭐 잔상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주광에서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어도 결과물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옵션들을 한번 보면,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냐면 핸드헬드 고해상도 온도 켜봤고요. 저는 핸드헬드로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결과물을 뭐 로우, 파인, 파인, 뭐 로우 뭐 어떤 식으로 끄집어낼지, 그리고 1억 화소, 5천만 화소 뭐 두 가지 옵션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1억 화소로 촬영을 하고요, 또 2500만 화소로도 결과물을 내줄 수 있는 두 가지 또 이렇게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프레임을 촬영할 때 어느 정도의 셔터 지연으로 또 지연을 할 것인가 설정할 수도 있는데, 주광이니까 이제 빨라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컨트롤 다이얼링은 저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핸드헬드 촬영이에요. 120mm로 찍었던 것 같고요. 주광이기 때문에 뭐 셔터 지연도 빨라서 찍으면 거의 바로 촬영이 됐고, 그리고 처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고해상도 이미지 생성하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처리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번 확대해 봐야 보겠죠. 오른쪽이 2500만 화소, 왼쪽이 1억 화소인데 확대해 보면 해상력 차이가 아마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유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움직이는 피사체가 있을 때도 한번 찍어봐야겠더라고요. 궁금하니까 움직이는 것도 잘 되나 싶었는데, 일단 주광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왼쪽 1억, 오른쪽이 2500만 화소인데 확대를 한번 해봤거든요. 움직이는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도 크게 잔상이 생기지 않고 잘 촬영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그 1억 화소 같은 경우는 주광에서는 아주 쓸만한 수준이었고요. 이제 그 외의 어떤 상황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물론 있을 거예요. 뭐 삼각대 위에서는 뭐 당연히 촬영이 잘 될 것이고요. 역시 파나소닉의 그 강력한 손떨방 기능을 활용해서 고해상도 사진도 뭐 찍을 수 있다.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뭐 그 부분들 분명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촬영은 이제 또 제가 또 많이 함께 하는 여러 크루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또 작업들을 또 같이 겸해 진행을 했던 건데, 조금 아쉬운 건 제가 이번 영상에서 그 GH6를 FPV 드론에 좀 올려봤거든요. 근데 제가 세팅을 잘못해서 진동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 세팅을 좀 잘하고 찍었으면 좀 더 다이나믹한 영상을 이 리뷰에 한번 담아볼까 했는데, 제가 드론 세팅을 잘못해가지고 프롭을 잘못 끼워서 진동이 많이 들어가서, 근데 어쨌거나 이후에 제가 세팅만 잘하면 이 GH6를 드론용 카메라로도 되게 잘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하고 고속 촬영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살짝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한번 GH6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사용 후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GH 시리즈에서 정점을 찍었다라는 거는 당연하겠죠. 최신 기종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을 봤을 때 가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300만 원 안 그 금방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 옵션을 생각해보면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센서가 작다라는 그런 거에서 오는 이점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영상 옵션, 고해상도 촬영 뭐 이런 것 대비 가격이 좀 더 저렴할 수도 있는 건데요. 어쨌거나 굉장한 스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능 제한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아쉬운 AF 성능은 물론 있겠지만 이 영상 옵션만 봐도 여러분들이 와 하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프로레스 촬영이라거나, 그리고 또 프로레스가 들어갔다고 넣어준 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걸 또 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뭐 SSD를 활용하게 한다거나, 뭐 CF 익스프레스 B타입 슬롯이 들어가서 1번 슬롯과 2번 슬롯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줬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참 써보면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손떨림 보정 성능,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시네캠에 들어가 있는 뭐 셔터 속도 앵글 모드 그리고 뭐 웨이브폼 같은 것들이 막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타자 미러리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영상용 카메라들 시네캠을 사용하셨던 분들도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한번 추천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한번 써보면 압니다. 파나소닉 카메라의 매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써본 분들은 그걸 알죠.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QH6 쓰면서 저는 이번에 되게 즐거웠고요. 그리고 좋은 분들과 또 촬영을 할 수가 있어서 뭐 더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재밌는 그런 촬영들을 또 많이 구상하고 있는데요.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부족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QH6 정말 매력적이다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더 못다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뭐 댓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또 콘텐츠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